데드풀 갑시다. 데드풀 완성. 분명히 너 완벽한 데드풀이야.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일드쿤입니다. 오늘의 할 게임 패스포트2인가 패스파트아웃인가 어쨌든 그림 그리기 게임입니다. 자 4편 저번에 개 그지가 됐는데 이번엔 반드시 돈을 벌어야 돼요. 개천에서 용이 난 줄 알았는데 구렁이가 나왔다. 패스파트아웃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그림 다 팔았거든요. 지금 남은 돈 4,327원. 이 4,327원이 다 소비가 되면 저는 쫓겨나요. 제가 전에 여러분들께 그림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댓글이 1,000개나 달렸어요. 일일이 다 검수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냥 제가 꼴리는 대로 그릴게요. 일단은 명화 위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우가 돈이 됐어. 예, 고우의 별이 빛나는 밤이 거의 6,000에 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좀 다른 버전의 고우 그림을 그려야겠습니다. 좋아요, 고우 그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전체적인 색은 이런 색입니다. 일단 구역을 정해두는 게 그림을 그릴 때 도움이 돼요. 와 기둥 하나 하는데 이렇게 어렵나? 그리고 기둥 같지도 않는데? 이런 젠장 망해간다. 망했습니다. 뭔 작품인지 모르겠네. 멀리서 보면 그럴듯해. 고우가 아닌 꺼우그로 하자. 곧 요금 결제해야 돼. 이거 사주세요 제발. 이거 사주셔야 합니다. 이거 하나 사주세요. 트럼프 아저씨 제발 이거 하나만 사주세요. 반 꺼우게 작품 이거 하나만 사주세요. 왜이래, 나 적자야 지금. 설마. 다 지나가리라 혼자서 이 외로움을. 유명도 돈도 없다. 역시 모작은 돈이 안되나? 너무 모작을 했나 내가? 그렇게 와일드오크는 밧줄을 찾아 목을 매달았다고 한다. 해피엔딩 해피엔딩. 안돼. 이번에는 인물사진 마릴린 몬로 한번 그려봅시다. 앤디 워홀의 작품 아시죠? 그거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괜찮을 거라고. 이번 마릴린 몬로는 내가 성공시킨다. 벌써 실패하는 느낌인데? 아직 실패는 아니야. 말래 놀랄래. 앤디 워홀의 작품이야. 몇 년 후에 좋은 수익이 될 거예요. 이걸로 판다. 자 34,059원에 팔렸죠. 마릴린 몬로 팔렸으니까 다음은 데드풀 갑시다. 이번 거는 단색이라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데드풀 완성. 이거 설마 이거 했는데 이거 별로 안 나오면. 야 이거 믿을 수 없는데?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더 슬퍼요. 난 네가 이해가 안 돼요. 망했네요.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아까 팔라고 할 때 팔 걸. 이런 복잡한 걸 어떻게 이해해요? 돈이 안 돼! 시원하게 망했다. 때려치워. 안 해. 이건 더 이상 할 만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내 실력으로 올라갈 수 없어. 결국은 인맥 싸움인 것 같아. 개망했네요. 여기서 저는 접어야 되겠습니다. 아 열심히 그렸는데 이 정도라니. 열정 페이지 이게?
죽여버리겠어. 붓으로 니들 대가리 하나씩 다 찍고 가겠어. 죽일 거야. 내가 니들 죽일 거야. 나도 가야지. 수고하십시오.